드디어 모일 시간이 다 됐어! 나 어젯밤에 영화 찍는 꿈도 꿨다? 집합 장소가 드보르 호텔이었지? 얼른 출발하자! 아야카! 요이미야! 벌써 도착한 거야? 좋은 아침이에요. 자비에 씨한테서 어제 오후의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들었어요. 너희는 어디 놀러 갔었어? 어제 여러분과 헤어진 뒤로 오빠는 최고 심판관 니비에트 씨를 뵈러 멜모니아 궁을 방문했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혼자 가도 된다면서 폰타인의 풍경을 구경하고 현지의 문화를 많이 느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이미아와 함께 레일보트를 타고 에리니에스 섬의 오페라하우스에 갔죠. 근데 오페라하우스 옆에 두 장치 인형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 너희도 알지?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우와! 너무 신기한 거 있지? 거기서 한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히히!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나중에 해변에서 수영도 했어! 정확히는 잠수였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건 처음이었어! 아야카의 손을 잡고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센 다음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 처음에는 입을 벌리기 무서웠는데 나중엔 정말 한 개라 한 마음 먹고 물을 힘껏 들이마셨어.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더라. 생각처럼 짜지 않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숨이 쉬어지는 거 있지?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 아야카가 그러는데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아플 정도로 손을 꾹 쥐고 있었대. 아야카는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 여행자님이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잠수할 수 있었죠. 폰타인의 바닷속은 정말 예뻤어요. 전 물속에서 만개한 바다 이슬꽃이 좋아요. 꼭 밤거리에 촛불 같거든요. 그리고 이나즈마에서 본 적도 없는 생물이 엄청 많았어. 슉슉슉 거리면서 칼같은 빛을 내뿜는 물고기랑 사람만 보면 웅웅웅 거리는 통통한 녀석도 있더라. 아! 칼날 가오리랑 탱탱 물범을 말하는 거구나. 탱탱 물범이라니 너무 귀여운데. 돌아가서 아버지랑 아저씨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 요이미아는 바다에서 한참을 헤엄쳤어요. 날이 어두워져서야 레일보트를 타고 폰타인 성으로 돌아왔죠. 피곤해서 오늘 늦잠 잘까봐 걱정했어요. 나도 못 일어날까봐 걱정했어. 밤에 잘 때도 파도를 타고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근데 아침에 모두랑 같이 영화 찍을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거 있지? 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 거야? 오빠와 자비에 씨는 촬영 장소 섭외로 호텔 사장님과 의논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곧 도착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 왔어. 늦게 와서 미안. 방금 특별 순찰대 10km 아침 조깅을 마치고 오는 길이거든. 얼마라고? 졸려 죽겠네. 아래층에서부터 너네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정말 부러워.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누가 나 대신 커피 한 잔 주문해 줄래? 우유 추가해? 설탕은 조금만 넣어줘? 제가 다녀올게요. 넌 여기 앉아. 화장해야 하니까. 옷에 커피가 묻으면 번거로워진다고. 내가 갈게. 이런 일은 조연출이 해야지. 기운이 넘쳐 보이네. 뭐 따로 기운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요이미아는 원래 그래. 그러는 프리나는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아니지. 이래봬도 밤새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삭제하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을 표시해뒀다고. 우와, 그렇게 진심일 줄은 몰랐네. 내가 한때는 폰타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였다고.
정성이 다 가짜였겠어? 난 진지해야 할 때 진지한 사람이야. 신을 연기할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딨겠어? 프리나 감독님, 커피 대령이요. 고마워. 그 호칭도 커피향도 새벽녘에 들려오는 새의 지저귐처럼 가슴에 와닿는구나. 다들 제 시간에 도착하셨네요. 호텔 사장과 얘기 끝났어요. 앞으로는 호텔 2층 구역을 촬영지로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 잘됐다! 저희 영화를 기대한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이 몰리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자비에 씨한테 맡길게요. 네, 고마워요. 일단 두 명의 새 멤버를 소개할게요. 우리 팀의 소품 담당 베로니크예요. 영화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소품을 담당할 거예요. 이쪽은 조명 담당 보노예요. 촬영에 사용되는 조명 설비와 분위기 조명을 담당하고요. 우와! 뭔가 프로 촬영팀 같은 느낌이야. 우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제 투자자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땐 정말 영화를 못 찍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자비에 씨. 저인 자비에 씨의 영화 촬영팀에 합류하게 돼서 영광인걸요. 이나즈마에 있을 때부터 자비에 씨의 작품을 인상 깊게 봤어요. 훗날 이 작품은 반드시 이나즈마와 폰타인을 잇는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될 거예요. 난 시나리오 때문에 합류한 거야. 이 영화에 최고의 감독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거든. 어찌됐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서 영화가 순조롭게 상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이건 저 혼자만의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가 기울인 심혈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화승총 사수 촬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프리나 감독님, 현장은 감독님께 맡길게요. 짜잔, 다들 여기 주목! 첫 번째 씬은 백작가에서 지내는 두 화승총 사수의 어린 시절을 촬영할 거야. 조명 담당과 소품 담당은 현장 배치를 부탁해. 주연 배우들은 화장부터 하고 엑스트라들은 포지션을 확인해줘. 프리나의 감독 실력이 제법인데. 다들 잘 들었지? 난 누가 우산새처럼 촬영장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자, 다들 움직여. 현장 배치가 끝나면 촬영을 바로 시작할 거야. 이 영화로 폰타인을 헤일처럼 휩쓸어버리자고. 그러니까 정말 집어삼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충격을 선사한다고.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네. 어쨌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확인해보자. 이쪽은 딱히 도울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봐. 화승총이란 게 이렇게 생긴 거였군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아야카한테 두 사람이 어릴 때 사이좋게 지냈다고 들었어요. 아무 말 말아줄래? 지금 네 눈화장을 고민 중이거든? 소설 주인공에 어울리기 위해서인가요? 어린 시절이라는 씬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제 눈가에 주름이 너무 깊은가요? 눈빛에 담긴 속내가 너무 깊은 거야. 직설적인 건 예전 그대로네요. 조용히 해.
여기 놓으면 될까요? 조금 더 왼쪽에 놓아주세요. 네! 요이미야, 우리가 뭐 도울 거 있어? 어, 괜찮아. 이쪽은 별로 안 바쁘거든. 조명 배치는 폭죽이랑 비슷해서 나중에 조성될 분위기를 떠올리니까 너무 재밌어. 여행자는 촬영 담당이고 페이모는 스크립터였지? 두 사람한테 어울리는 역할이네. 어? 날면서 슬레이트 치는 게 더 편해서 그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어울린다고 한 건 아니야. 두 사람은 내내 함께 여행했으니까 팀워크도 분명 찰떡궁합일 거 아니야. 카메라맨은 스크립터가 슬레이트를 쳐야 촬영을 시작하잖아, 맞지? 그런 거였구나. 영화는 정말 신기하네. 유이미아 씨, 저쪽 조명도 부탁해요. 네, 바로 갈게요. 그럼 난 일 도우러 가볼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영화를 찍게 되다니 정말 설레네. 유이미아는 완전 신난 것 같아. 우린 유이미아가 말한 것처럼 찰떡궁합이겠지? 히히,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이쪽은 딱히 도울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봐. 이게 화승총인가요? 이건 그냥 화승총의 모양을 본떠 만든 소품이에요. 잘 만들었네. 진짜를 봤나 봐? 그냥 책과 신문에서 본 거예요. 사진상의 비율과 모양을 참고해 만든 거죠. 촬영할 때 총구에 특수 제작한 화약을 바르면 진짜 총기의 불꽃과 연기 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의 반동은 배우의 연기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군. 맞아요. 그리고 총소리도 후처리로 편집해야 해요. 고마워, 베로니크.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다만 화승총의 톱니바퀴와 격침 쪽은 좀 더 조율해야겠어. 금속 마찰 흔적이 추가되면 더 리얼하니까. 그리고 매번 촬영하기 전에 기름으로 닦는 게 좋겠어. 총기를 꼼꼼하게 관리한 것처럼 보이게. 알겠어요. 역시 슈브르즈 씨네요. 평소에 총기를 자주 다루시나 봐요. 난 하루도 빠짐없이 총기를 관리하거든. 화승총 사수에겐 밥 먹고 자는 것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저도 매일 검을 손질해요. 검의 모양과 무게를 익히고 제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무기가 배신하지 않을 테지.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공통 화제를 찾은 것 같네. 내가 사용하는 화승총은 이 소품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요점은 알려줄 수 있어. 네, 그럼 한수 가르쳐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총구를 남에게 겨누지 말라는 거야. 진짜 총이든 모형이든 손에 들고 있든 테이블 위에 있든 마찬가지지. 적을 상대할 땐 별개의 일이지만. 그렇군요. 총을 겨눌 땐 팔을 어깨와 나란히 곧게 펴고 시선은 눈금과 조준점을 지나 타깃을 조준해야 해. 이렇게요? 비슷해. 이제 대사를 읊어봐. 이것이 너의 말로다. 몸을 좀 더 기울여봐. 그러면 적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어깨 힘은 풀고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이것이 너의 말로다. 잠깐 실례할게요, 치오리 씨. 프리나 감독님,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 얘기해봐. 이렇게요? 그래, 훨씬 좋군.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도 봤어.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알겠어. 아야카, 슈브르즈, 잠깐 이리로 와줄 수 있어? 어? 무슨 일인데? 벌써 촬영 시작이야? 일단 가보죠.
무슨 일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슈브르즈, 화승총 사수역을 맡아줄 수 있어? 네? 정확히는 제 역할을 슈브르즈 씨한테 양보하고 싶어요. 하지만 오빠... 걱정 마, 아야카. 나한테는 오히려 잘 된 일이니까. 안 그래도 촬영 중에 시간을 내서 어떻게 멜모니아 공적과 문화협력 사안을 추진하러 가나 고민이었거든. 폰타인은 수속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 이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얼굴을 드러내는 연기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정말 괜찮겠어? 감독의 관점으로 봐도 원작의 두 화승총 사수의 관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 원작에선 주도권이 오빠에게 있고 기세마저 너무 강렬한 탓에 여동생이 분량이 묻혀버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 하지만 두 주인공을 나이대가 비슷한 자매로 수정한다면 오히려 더 흥미로워질지도 몰라. 그리고 슈브르즈 니가 아야카를 지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 냉혹하고 위험 있는 기질은 화승총 사수 역으로 아주 적합하지. 물론 결정은 슈브르즈 씨가 내려야겠죠. 슈브르즈가 이 소설을 엄청 좋아했었지? 분명 역할을 맡고 싶을 거야. 알겠어요. 해볼게요. 오, 그럼 문제 없겠네. 대본은 바로 수정할게. 조명, 소품, 의상도 배역에 어울리게 조율해줘. 아, 예감이 들어. 이건 분명 원작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될 거야. 고마워요, 슈브르즈 씨.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닙니다. 마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였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오빠의 결정이라면 나도 더는 걱정 안 할게. 가요 슈브르즈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냥 슈브르즈라고 불러줘. 화장할 때 생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그럴 리가요. 모두 공모를 위해서입니다. 됐어. 그런 이유는 나한테 안 통해. 아야카가 말한 오빠는 동시에 10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럴지도요. 아야카는 늘 밖으로 나와 여행자처럼 견문을 넓히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야카에게는 이국의 색다른 풍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빠가 계속 곁에 있으면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겠죠. 당신이란 오빠는 여동생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같네. 아야토, 난 네가 화승총 사수를 연기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만 놀리시죠. 장담하건대 두 분도 제가 그 대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헤헤, 사실 상상이 잘 안 가. 네, 멜모니아 공쪽과 이따 만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네요. 카메라맨, 스크립터 준비해줘. 배우들도 대기하고. 첫 번째 씬 시작할게. 얼른 가보세요. 아야카를 잘 부탁할게요. 응, 걱정 마. 네, 여러분의 작품을 기대할게요. 다들 스탠바이! 이번 씬의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번 씬은 두 주인공이 아직 백작의 집에 머물 때의 내용이야. 가족들로부터 따돌림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세상물정 모르는 캐릭터를 잘 연기해야 해. 슈브르즈는 언니 튤립을, 아야카는 여동생 아이리스를 연기할 거야. 카메라맨은 중요한 타이밍에 주인공을 클로즈업 해줘. 그럼 다들 조용. 3, 2, 1, 액션! 예! 언니, 엄마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오시지? 꽃을 따러 길을 돌아오시는 걸 거야.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시니까. 아이리스, 튤립, 엄마 왔어.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랑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잖니? 봐, 너희가 좋아하는 애플파이야. 어머니, 그 손에 멍은 어떻게 된 거죠? 응? 멍? 아, 아마 어제 일할 때 실수로 부딪힌 것 같아. 아침까지만 해도 못 봤는걸요? 그럼 오늘 나갔을 때 실수로 넘어졌나 봐. 그나저나 집에서 재밌게 놀았니? 아이리스, 왜 그러니? 사실 다들 우리랑 안 놀아줘요. 아이리스의 인형을 뺏어가고 우리한테 침도 뱉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 괜찮단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 말 잘 들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아무도 너희를 단순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단다. 너희들이 살게 될 삶은 너희의 이름처럼 아주 찬란한 꽃과 같을 거야. 아직 꽃망울이 피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피어날 거란다. 지금의 토양이 활짝 피어날 꽃을 꺾지 않게 하렴. 알겠니? 내 소중한 딸들아. 컷! 오, 잘했어! 배우들의 감정 표현이 적절해서 이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참, 스크립터! 슬레이트 칠 때 소리 안 쳐도 돼. 알겠어. 다행이네요. 너무 긴장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슈브루즈는 어땠어요? 난 그럭저럭 대사가 어렵지 않았거든. 아마 감독님이 수정해주셔서 그런 거겠지.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영화를 처음 접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걸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격려해주셔서 고마워요. 배우 스탠바이! 다른 앵글로 몇 개 더 촬영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가자. 이 장면은 두 주인공이 집에 돌아와 살해된 어머니를 발견하는 장면이야. 스탠바이! 3, 2, 1, 액션! 엄마, 우리 왔어요. 안 계신 건가? 언니 왜 그래? 아이리스, 오지마! 어? 왜? 엄마! 언니! 엄마가! 이 찻잔에 독이 들어있어. 이 찻잔의 디자인은... 차, 귀족놈들, 아예 숨기지도 않는 건가? 아이리스, 여길 떠나야 해. 떠난다고? 엄마도 안 계시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이 집을 떠나야 해. 하지만 이대로 그 사람들을... 우린 꼭 복수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가자. 아니, 잠깐만. 엄마를 이렇게 둘 순 없어. 적어도 엄마의 가슴 위에 장미한 송이를 놓아드릴래. 우리 오늘 엄마한테 드릴 장미꽃을 사려고 밖에 나간 거잖아.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복수는 저희가 반드시 할게요. 나도 놀랐어.
칭찬 감사해요. 사실 감독님이 액션을 외칠 때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순수하게 스토리 속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고 이입하자고 스스로에게 얘기했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눈앞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점이 검수를 수련할 때의 깨우침과 유사한 것 같아요. 이 녀석, 설마 연기 천재인 건가? 다들 조용! 다음 씬 바로 갈게! 벌써 끝난 거야? 아직 슬레이트를 마음껏 치지도 못했는데 어때? 팔 안 아파? 내내 카메라를 들고 있었잖아. 둘 다 수고 많았어. 슈브루즈의 연기도 굉장하던걸? 소설을 여러 번 읽어봐서 주인공의 감정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거든. 어때? 어제 내가 한 부탁은 아직 기억해? 너무 신나게 노느라 깜빡할 뻔했다. 범행 수법이 소설이랑 비슷하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뭐가 비슷한데? 소설 속의 주인공은 성장한 후 화승충 사수가 됐고 매번 화승충으로 복수했지. 이외에도 사망자의 몸 위에 무지개 장미를 놓아둠으로써 우리가 돌아왔다는 시그널을 보냈어. 맞아, 아주 예리하네. 바로 그 소설 속의 무지개 장미였어. 아, 점점 더 신경 쓰이는걸! 특히 오늘 대본을 읽으니까 나조차도 정말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 여행자, 넌 어떻게 생각해? 넌 똑똑하니까 네 말대로 할게. 좋아, 폰타인 특별 순찰대를 대표해 네 정의감에 감사를 전할게. 그럼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조사하러 가자. 따라와. 응? 지금? 하루 종일 촬영해서 힘든데? 가치 있는 정보는 어두울 때 드러나는 법이야. 꼭 바다 위의 외딴 섬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개 속에서 스쳐 지나가게 되지. 내가 좋아하는 책에서 나온 대사야. 이제 어디로 가서 조사하면 돼? 일단 부품을 구매하는 공방에 가보자. 범인이 직접 총기를 제작했다면 공방에 들렀을 가능성이 높아. 레쇼의 대업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최근 특별한 부품을 구매한 손님이 있는지 알고 싶어. 특별한 부품이라면? 대업 장난감이 아닌 총기에 쓰는 부품을 말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부품은 안 팝니다.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건 조사 때문에 온 거니까 협조 좀 부탁해. 솔직히 총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 명의로 부품을 구매하러 온 손님은? 장난감을 구매하러 온 손님은 많은데 부품 구매는 회사 명의로 구매한 단골 손님들이세요. 그렇군. 알겠어. 협조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 슈브루즈잖아? 화승총 정비 오일을 벌써 다 쓴 거야? 에스타블레? 요즘 가게에서 총기 부품을 주문한 손님이 있었어? 아, 사건 조사 때문에 온 거였어? 어디 보자... 없는 것 같네. 요즘 폰티날리아 영화제 때문에 총기 모형을 제작해달라는 손님이 좀 있었는데 다 거절했거든. 응? 왜? 돈이 안 되니까. 내 기계들은 진짜 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축제를 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 여유가 어디 있겠어? 그럼 부품을 공짜로 달라고 한 손님은? 그건... 평소에 고물 같은 게 있으면 손님한테 따로 팔지 않고 잿빛의 강에 판매하거든. 알겠어. 협조 고마워. 천만에 화승총 소대가 자주 들러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딱히 쫓을 만한 정보는 없는 것 같네. 지금은 그렇지. 이제 잿빛의 강으로 가자. 응? 그래도 괜찮아? 특별순찰대 대장이 그런 곳에 가면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모르고 있었나 보네. 뭘?
사실 난 잿빛의 강에서 자랐거든. 망가진 나무판이랑 깨진 나무통, 그리고 술병? 자세히 봐봐, 페이몬. 응? 청소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건 화승총의 총알에 관통된 흔적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곳에서 화승총을 연습했다는 거지. 술병과 나무통은 관역 대신이고. 혹시 그 범인인 거 아니야? 아마도. 잿빛의 강에 총을 소지한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남긴 탄흔에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 청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자, 계속 조사해보자고. 안녕, 묻고 싶은 일이 있어. 전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 마, 누굴 체포하려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정말이야, 그건 이걸로 보증하지. 내가 뭘 본 거지? 특별 순찰대 대장이 시민한테 뇌물을 준다고? 평범한 경비대는 아닌 것 같네요. 알고 싶은 게 뭐죠? 요즘 잿빛의 강에 화승총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나?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어. 화승총이라... 2주일 전부터 밤마다 잠에서 깰 정도로 굉음이 종종 들려왔어요.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총소리였나? 아마도요. 여기선 그게 뭐든 별 차이가 없죠. 누구 집 처마가 떨어지든 파이프가 터지든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제가 말한 건 잠든 후의 일이에요. 구체적인 위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글쎄요. 그럼 좀 더 생각해봐. 또 모라를 건넸어! 남쪽 수로의 끝이었어요. 한 번은 잠이 깊게 안 들어서 나가봤었거든요. 가까이 갈 엄두는 못 냈지만요.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좋아, 믿을게. 하트드 프리, 고마워요. 놀랄 필요 없어. 이곳에서 자랐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수단쯤은 익숙해. 아쉽게 됐네. 방금 다 나눠줬거든. 다른 정크푸드는 잔뜩 챙겨오긴 했는데 감자튀김이나 치킨, 양파링 같은 거. 하지만 죄악을 섬멸하는 건 내 의무니까 너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 그럼 계속 조사해볼까? 테토, 오랜만이야.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요즘 화승총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정보에는 가격이 있어. 야외에 강도가 기승을 부려서 후아송 마을의 물자가 영향을 받았다던데 지원 인력을 더 보내줄게. 어때? 말 잘 통하는 건 여전하네. 한 달 전 어느 형제가 술에 거하게 취해서 화승총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그리고는 사흘 후 술집 구석에서 다시 찾았지. 그게 뭐가 이상한데? 그냥 가게에 두고 간 거 아니야? 여긴 잿빛의 강이야, 꼬마 친구. 술집에 있는 게 주인 없는 고가의 물건이라면 그게 쥐새끼라도 다음날까지 남아있지 않아? 근데 그 화승총은 멀쩡하게 돌아왔어. 발포된 흔적도 없고. 왜일까? 그 총에 전과가 있어서겠지. 하느니 그림자 수사청에 들킬까봐? 그럴지도 모르지. 그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정말 신중한 놈이야.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긴 안 했는데? 잿빛의 강에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내는 건 오늘 자기가 입은 옷을 알아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야. 동쪽에 사는 녀석 맞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매번 꽁꽁이가 가득한 눈빛으로 술 한 잔만 시키거든. 총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야? 쓸데없는 짓이야. 물어본다 해도 특별순찰대 대장이나 낯선 사람한테 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맞는 말이야. 네가 잿빛의 강에서 자랐다는 건 알아, 슈브르즈. 가시장미에는 널 환영하지만 아무래도 이곳을 떠난 지 오래됐다 보니 널 모르는 사람도 많아. 특별순찰대를 싫어하는 놈들도 많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안전을 위해 충고할게. 여긴 될 수 있으면 오지 마.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일 때문에 몇 번 더 들러야 할지도 몰라. 뭐, 난 어쨌든 충고는 했어. 단서는 이게 다인 것 같아. 여긴 단서가 위보다 많은 것 같아. 그래, 이 단서들이 우리의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다면 결론은 대충 이렇게 되겠군. 한 달 전 누군가가 총을 주어 집으로 가져간 후 그걸 분해 총의 구조를 익힌 뒤 다시 조립해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 용의자는 몇 주간 새로운 화승총을 만들어냈고 잿빛의 강가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지. 그리고 며칠 전 타깃을 찾아 범죄를 저질렀고 소설에 나온 것처럼 무지개 장미 한 송이를 두고 갔어. 굉장히 일리가 있게 들리지만 그래도 범인이 누군진 모르겠는걸. 피해자는 잿빛의 강에 살고 있었어. 오랫동안 혼자 지냈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지. 그래, 이게 나도 아직 알아내지 못한 부분이야. 정말 소설처럼 속사정이 있는 거라면 아마 원한 때문에 죽인 거겠지. 하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명확히 원한을 산 사람이 없었어.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에게 총을 쏘고 장미까지 놓고 갈 만한 원수는 없었을 거야. 범인은 대체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 처음부터 조사했지. 작가는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오페라 하우스에 있었다고 하더군. 티켓 확인하던 직원의 증언도 있었고. 그럼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네. 그뿐 아니라 작가는 살인 동기도 없어.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거든. 더 조사해보니 6살 때 정식으로 입양됐더군. 6살 전까지 고아원에 살던 기록까지 있고 소설 속 두 주인공의 어머니는 주인공들이 10살이 된 이후 살해당했어. 소설이 현실에서 각색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틀에 갇히고 싶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얘기해봤는데 총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군. 그럼 이제 어떡해? 단서가 끊긴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범인을 잡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조사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하자. 며칠 동안은 정상적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조사를 진행하자. 단서는 분명 나타날 거야. 하지만 그런 외딴성 같은 정보는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리곤 한다며. 페이몬, 책에는 내가 말해주지 않은 구절이 있어. 뭔데? 하지만 안개를 헤치며 탐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외딴 섬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왜? 특별 순찰대 대장이 잿빛의 강에서 자랐다는 게 이상해? 나도 의외야. 한동안은 내가 경비대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력이 뒷받침해주고 업적이 충분하다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잿빛의 강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 예를 들면 범인과 거래하는 법, 범인처럼 생각하는 법 등등. 물론 이건 우리 사이의 비밀로 하자고.